이거 깐쪼 깐쪼 다 깐쇼 깐쪼.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감초식당이요. 감초식당? 약방의 감초인가? 제기동의 숯불갈비 맛있다 그래서 가보려고요. 제기동이면 약초 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감초식당 맞네. 안녕하십니까. 유명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기동에 유명한 숯불갈비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직 못 가보신 시청자분들이 있을 듯해서 최근 근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식당을 방문하시려면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도보로 오실 경우는 1호선 제기역 2번 출구에서부터 바로 보이는 골목길로 140m를 빠르게 뛰어가시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예전에 정말 한약 지으러 이곳을 많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한약을 지낸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할 감초 식당. 식당 밖에선 고기 초벌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직화로 불향을 입힌 갈비의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정말 많은 방송사들이 소개를 했던 곳이라 촬영 동의도 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2시 50분 정도였는데 본관에 그때도 손님들이 계셔서 옆에 별관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관은 7개 정도의 테이블석이 있었고요. 별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 보였습니다. 메뉴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돼지 불갈비와 삼치구이를 시키고 싶었지만 브레이크 타임 3시와 4시 사이에 걸려서 돼지 불갈비 3인분만 시켰습니다. 별관은 본관보다 더 넓어서 테이블석이 10석은 넘어 보였고요. 기본차는 바로 앉자마자 준비가 되어집니다. 도토리묵, 마늘, 고추, 고추장, 우거지 된장국, 부추무침, 김치. 전형적인 고깃집의 흔한 반찬이고요. 어때? 맛있어? 뭐 여기는 반찬보다는 이제 갈비지. 갈비. 된장국부터. 와, 이거 그거 옛날에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여기에다가 밥만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네. 밑반찬에서부터 내공이 느껴지는 맛집. 우거지 된장국이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진한 통멸치 육수에 된장콩이 씹히면서 우거지와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음료수는 알아서 가져가서 먹으래. 아, 진짜? 왜? 아니, 아주머니들 식사하셔야 되네. 식사하셔야 되네. 우리는 밥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알아서 꺼내 먹어. 너무 고마우신데. 투박하면서도 정강가는 뭔가 그냥 편안한 느낌이라 친구들과 술 한잔하기에도 괜찮은 집인 듯 했습니다. 아하! 드디어 메인 등장. 차례!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고기의 비주얼. 앙키 뭐지? 3인분의 양이 꽤 푸짐해 보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맛은? 달큰한 갈비 양념에 불향이 입혀져 깊은 맛을 내는 갈비. 지금까지 먹었던 갈비 같은 경우 좀 부드러웠다면 식감이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어 씹는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질긴 느낌도 아니고 고소하면서 씹을수록 올라오는 불향과 기름이 많지 않아 담백한 목살의 느낌도 들었고요. 약간 탄 듯 보이나 탄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맛이 강한 고기였습니다. 아, 저기 꺼내올게. 그냥 국을 따로 단일 메뉴로 팔아도 될 듯한 맛이었어요. 잘 어우러지는데? 이 국하고 이 갈비하고 아, 궁합이 여기 있었어. 이 고추장인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예전에 고기를 고추장에 먹는 친구가 있어 왜 그렇게 먹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최고의 미식가 친구였네요. 앞으로 갈비를 먹을 때 쌈장보다는 고추장을 많이 애용할 듯 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물가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지, 서울에서. 이거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갈비뼈대는 꼭 뜯어주셔야 합니다. 과연 맛은? 질기지가 않아가지고 좋다. 요즘 갈비집에서 불판에 구워주는 곳을 가면 이 정도 가격에 먹기 힘든데 이곳은 구워주는 노하우가 정말 웬만한 유명 갈비집과 견주어 봤을 때 거의 손색이 없을 만큼 맛과 고기의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는 곳이 아니어서 막 고급스럽진 않지만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인 듯 합니다. 여긴 이제 단골이 될 듯해요. 아니 이미 단골이 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옆에서 내가 직접 받아왔어. 옆에 가서 얻어왔구나. 와우. 아, 근데 재밌다. 그런데 다음부터 좀 일찍 와달라고 하시더라고. 이곳 식당 위치 특성상 시장 상인분들이 점심 식사 장소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불을 올려놓고 직접 구워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진 갈비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고기가 빨리 식기 때문에 따뜻한 보온성이 있는 그릇에 담아서 내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나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지. 빨리 먹. 맑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총 3인분씩 42,000원이 나왔네요. 42,000원. 자, 오늘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맛집으로 검증된 감초식당을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이곳이 왜 이름이 감초식당인지 이해가 되는 건 영화에서도 신 스틸러라고 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있는 것처럼 메인은 한약재를 파는 시장이지만 메인보다 더 빛이 나는 감초의 느낌이 강해서 감초식당인 듯 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면서 빠지지 않고 꼭 한번 들러봐야 할 느낌? 왜 소리 집어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